삼양 그룹에서 만든 제품은 무엇일까요? 하나 둘 셋 하면 정답 외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닌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삼양 오인지맨입니다. 제가 오늘 이곳에 나온 이유는요? 헛! 네, 그렇습니다. 삼양그룹에 대한 오인지를 해소하고자 이 자리에 바로 나왔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미션 만나보시죠. 네, 바로 이 간단한 퀴즈입니다. 얼마나 쉬워요. 자, 이제 그럼 시민 여러분들 한번 만나보러 갈까요? 자, 오늘 어떤 분들을 과연 만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 과연 이분들이 삼양그룹 어떤 오인지들을 많이 하고 있을지 오늘 알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습니다. 아, 이 간단한 퀴즈의 대상자가 누가 없을까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간단하게 인터뷰 한번 가능할까요? 퀴즈 한번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정답 외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땡이에요. 정답은 라면을 제외한 모든 게 다 삼양그룹에서 만드는 겁니다. 몰랐죠? 진짜로 이 바로 앞에서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 한번 바라볼까요? 선물 증정식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 클리어했습니다. 아, 진짜 많이들 모르시네요. 바로 라면이 이렇게 나올 줄은. 사실 저도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삼양그룹 하면 라면이 아닌 다른 게 먼저 나오도록, 네, 제가 열심히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오늘은 또 이렇게 또 이곳 독수궁에 찾아오신 가족분들 한번 만나봤는데, 네. 저희가 간단하게 퀴즈를 드릴 거예요. 네. 퀴즈를 드릴 거고 퀴즈를 맞추신다면 상품을 받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어머님한테 좋아하고 우리 예준 학생은 박수 쳐야지. 알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면 정답 크게 외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라면. 라면 아닙니다. 엄마. 바로 엄마 탓을. 삼양 라면은 삼양 그룹에서 만든 거다 안 만든 거다? 안 맞는 거다. 안 맞는 거다. 학교에 가면 말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또 선물을 바로 드려야죠. 네, 저희가 또 이렇게 또 커피는 어머님한테 드리는 거 어떨까요? 예, 네. 어머니 또 입가에 미소가 번지십니다. 네. 잘하시겠습니다. 아마 이것도 근데 어머님이 좋아하실 수 있지만 꼭 예준 학생을 위해서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준 학생 더욱더 꿀피부가 되라고 우리 삼양그룹에서 준비한 마스크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 아, 알겠습니다. 네. 어떻게 도전할 의향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한번 도전 크게 외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도전! 아, 당차십니다. 그러면 크게 정답 외치겠습니다. 정답 하나 둘 셋. 라면. 라면 땡입니다. 아, 라면 아닌가요? 라면 아니에요. 상당히 민망하죠. 그러면 마스크팩. 마스크팩. 네. 마스크팩. 마스크팩. 네. 정답입니다. 오늘 아셨습니까?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잘 알게 됐습니다. 뭔가 되게 준비된 멘트 같으시네요. 굉장히 말씀도 잘하시고. 평소에 삼양라면 좋아하세요? 네, 부탁해. 저기 혹시 선생님, 네, 실례 안 된다면 혹시 인터뷰 좀 가능하실까요? 아니, 제가 다른 게 아니고 인터뷰 살짝만 하면은 저희 선물도 좀 드리고 있거든요. 네, 삼양 그룹에서 만든 제품은 무엇일까요? 하나, 둘, 셋! 라면! 땡! 네? 아닙니다! 에이. 라면 아닙니다! 에이. 선물을 받으실 수 없어요! 에이. 아쉽죠? 여러분 이제 아셨죠? 네. 확실히 앞에 보시고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삼양 라면은 삼양 그룹에서 만들었다? 안 만들었다? 안 만들었다! 안 만들었다. 두 분 수고하셨고요. 네, 회사 생활 열심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다른 분을 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지하철역이기 때문에 선물 드리는데. 오케이, 퀴즈! 라면이 너무 뻔해서 라면이 아닌 것 같아요. 두 개 갑니다. 주먼. 이 두 개? 예. 두 개? 정답인데! 인데 퀴즈가 남았어요. 퀴즈까지 맞추시면 제가 선물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쾌한 한 포의 가격은 얼마일까요? 아, 그게? 힌트 드려요? 힌트. 3천, 4천 둘 다 아닙니다. 5초 드릴게요. 5,500원!
예, 아 상당히 만족합니다. 삼양그룹 파이팅! 파이팅! 네, 파이팅! 아, 예, 수고하십니다. 네. 아니, 배우시면은 혹시 많은 분들이 좀 아, 이 정도 하면 알 수 있을 거다라는 게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출연한 작품들은 유명한 게 많은데 저는 찾기 힘들겠죠. 어떤 거 있을까요? 저희가 그래도 또 한번 또 찾아볼 수 있으니까 어떤 게 있을까요? 부산에? 레슬러. 부산 레슬러? 네. 우리 마동석 씨가 나오는 레슬러. 예. 네. 유해진 선배님 나오는 거. 아. 미션이 있는 건가요? 그럼요. 저희가 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퀴즈 간단히 맞추면. 야, 정말 착한 일 많이 하시네요. 이게 네. 퍼즐 게임이잖아, 이게. 바로 저는 또 아셨기 때문에 보자마자 바로 전 눈과 마음이 한 곳에 가는 데가 있어요. 확실합니까? 네. 배우 인생을 다 걸고. 아, 그건 잘 안 걸어요. 그런 거 잘 안 걸어요. 자, 하나, 둘, 셋 하면 그럼 정확히 집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과연 삼양라면. 자, 그러면은 바로 넘어가 볼게요. 삼양라면을 제외하고 삼양그룹에서 만든 제품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설탕이지. 설탕 갑니까? 설탕으로 하겠습니다. 설탕 갑니까? 네. 설탕 갑니까? 확실합니까? 네, 맞습니다. 설탕 평소에 좋아하세요? 네, 소금보다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가니까. 설탕! 네. 정답입니다. 개인기 혹시 있으세요? 아, 잘하는 게 연기밖에 없어서. 아, 예. 네. 여기서 연기하실 건가요, 혹시? 극장에서 연기죠. 너무 밝으신 분을 만나서 다행입니다. 감독님, 이제 저 들어가도 될까요? 네, 이곳 광화문에서 모든 인터뷰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감독님, 오늘 미션 성공인가요? 실패인가요? 좋습니다. 아, 오늘의 이제 첫날일 뿐입니다. 이 삼양그룹에 대한 오인지가 0% 해소되는 그날까지 저는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이 오인지만 지켜봐주세요. 여러분 그럼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진짜 실패예요?